아이고, 아이고야, 집이 깨끗하네. 와하.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또 이것도 어머니 건가? 이게. 이쁘지요? 이거를 보는데 무릎이 아프네.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끝까지 다. 어디까지? 저기까지 다? 예. 저기까지 다? 예. 이건 뭐예요? 고구마, 참깨. 아, 고구마, 참깨. 맛있겠네, 고구마는. 고구마, 참깨. 야, 참. 아이고, 풀하고 전쟁이에요, 풀. 풀하고 전쟁이겠네, 진짜, 이것도. 이거를, 이거 잔디도. 와. 이걸, 잔디를 왜 이렇게 많이 키우시나, 이거 잔디를, 이걸. 몰라요. 골프 치세요, 여기서? 골프. 왜 이렇게 잔디를 이렇게 많이 키우시나? 내가 깎으면 1년에 한 3, 4번을 깎아요. 이걸로? 커가지고 그냥. 예. 그렇게 풀 요란하게 나올 때 그런 게 사흘에 한 번씩 긁어야 돼. 이런 거 풀 나오잖아요. 예. 이거. 어저께 내가 긁어놓은 거. 아, 긁어놓는다고? 이렇게? 예. 그래. 요만큼은 별거 예. 아니야. 내가 저렇게 500평은 딴 사람 하나 줬어요. 시골에 뭐 읽었어요? 얘도 뭐야? 난수 아빠가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다뤄냈어요. 아. 그분은 진짜 제주꾼이네. 이건 또 여긴 뭐 하는데요, 여기는? 여기서 이런 예. 거 깎고 그랬었어, 그때. 와. 솥대. 와, 이것도 다 만든 거예요? 예, 예. 이런 것도 만들었다고요? 예. 와. 엄청나네. 에? 손재주가 진짜 좋으시구만. 이야.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우울증 때문에 막 지금도요? 하시는데, 그거를 조금 해소해 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세요. 누구? 원장님. 왜? 원장님 영상 유튜브 영상에 보신 거에서 맨날 그거 봐. 유튜브 밤에, 영상? 맨날 그 것만 봐. 다른 거. 아, 그러셨어? 난 이 핸드폰에 원장님 거 깔려 있어. 그래서 딴 사람 건 안 봐. 근데 어머니, 왜 이 원장님 왜 좋으세요? 네?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나 몰라, 이상. 이상해. 그냥 좋아요, 막. 수술 전에도 좋았어요. 수술하고 나니까 완전히 더 좋아. 더 좋아졌어. 원래 좋아. 근데 난 난숙이가 다리 수술 내가 대전 한다고 그랬거든. 라고 그렇게 아프지도 않은데 왜 하라 그랬더니 엄마 내가 하라 할 때야. 그 원장님 잘 봐. 그러면 계속 전화 와서 그래서 거기 서울로 가게 됐어. 근데 어머니가 아마 대전을 거기에서 했었으면은 아마 어머니는 전체 인공관절을 했겠지? 모르겠어. 다 했을 거야, 아마.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회복이 빠른 거지. 부분만 이렇게 해서. 나는 그때 와서부터 바로 봄에 고사리 거꾸로 산에 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대? 근데 내가 조심을 할 조심해야 돼. 이제 쭈그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여기 이런 데 의자 생활 하시고. 나는 다 의자 갖다 놨대. 어머니 여기 앉아보세요, 여기. 네. 그래도 무릎이 게... 지금 봐보면 무릎이 부엌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안 볼 하나도 없어. 안 아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상처도 괜찮고. 이게 원래 인공관절 하면 이렇게 째거든. 근데 이제 아마 상처가 좀 작지. 이게. 근데 나는 저 사람들이 막 엄청 고생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수술하고 바로도 그냥 괜찮고. 이게 원래 회복이 빨라요. 이게 회복이 빠른데 어머니가 지금 이제 한 2년이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잘 써야 돼.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써야 돼 이걸로. 돌아가실 그때 나보고 저기 원장님 그랬잖아요. 이 다리 잘 써서 20년. 100살까지 살아야지. 100살까지. 우리 어머님 원장님은 어떻게 연이 맺어진 거예요? 다리 수술했어요. 네? 수술했었지. 우리 저기 난숙 작가라고 우리 저 홍팀장님 그 정말 친한 친구 작가분이 있어요. 굉장히 지금 뭐 대빵 작가지. 어머니 그 무릎을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이제 와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때 내가 수술을 하냐 마냐 뭐 이렇게 막 하다가 어머니가 뭐 안 한다 뭐 한다 좀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하셨어요. 어쨌든 선생님이야 뭐 그 우리 따님 통해서 알게 된 거지만 어머님은 선생님 처음 뵀을 거 아니에요. 예. 좀 어떠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너무 좋았어요. 뭐 어떤 점이죠? 인상도 좋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부담감 없이 말씀을 하셔도 부담 없이 하시더라고. 농담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을 좀 이렇게 좀 싹수 없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게 막 이렇게 좀 엉뚱한 소리 나네. 그러니까 그런 거지 뭐. 그런데다가 이제 유튜브 보기 시작하고 막 하면서 우리 옆집 아줌마가 오더니 내가 이거 큰 걸 보니까 아이고 난수아 여기만 오면은 왜 저 남자가 이렇게 나오냐. 저 남자가 눈이 그래서 나 다리 수술한 원장님이 여긴데 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아니 지금 하잖아 하는 거. 그 양반은 노인 양반이라 유튜브가 뭔가 뭔지 몰라서 아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구나. 에이, 그분은 에이. 그랬다고 왜 맨날 나 여기만 오면 저 남자가 있다고. 아니 보통 어머님들 드라마에 빠지시는데 어떻게 원장님한테 빠지셔가지고. 에이. 야, 많이들 오셨나? 우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이구야. 아이고야, 많이들 계시네. 예, 오늘 뭐를 말씀을 좀 드려볼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우선은 그 어머님 했던 수술, 도대체 이제 이게 뭔 수술들을 하는 거냐, 요거를 한번 말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제 어머니들 이제 궁금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막 백날 떠들어봤자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것들을 제가 질문도 좀 받고 좀 그렇게 해볼게요. 인공관절이 요게 인공관절 이렇게 그쵸? 어머니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인공관절 무릎이 이렇게 있으면 무릎이 이렇게 있어요. 무릎이 있으면 그 사이에 연골도 있고 관절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다 닳아버리면 이렇게 인공관절을 해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하신 인공관절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반반 이렇게 해놓은 게 이제 어머니가 하신 거예요. 조금 다르지? 이거 봐보면 이렇게 인공관절하고 이렇게 인공관절하고 이렇게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르죠? 그치? 요거는 전체를 가는 게 아니라 반만 이렇게 가래요. 반만 인공을 하면 그러면 뭐가 좋냐? 뭐가 인공관절 하고 난 다음에 제일 고생하는 게 뭐예요? 꺾는 거. 그쵸? 꺾는 거. 아이고! 야, 이거 이러잖아. 이러잖아. 보통은 그 단계에서 고생을 해요. 근데 이 부분 인공관절은 인대를 건드리지 않고 여기 뼈만 이렇게 반만 저거 하기 때문에 이 인공관절이 더 수월해. 훨씬 꺾느라고 고생을 안 했어. 회복이 빨라. 인공관절 하신 분. 양쪽 다 하셨어요? 언제 하셨어요? 저보다 한 6개월 먼저. 6개월 먼저? 6개월 먼저? 전체 인공관절. 9월 달에 했어요. 9월 달에? 아파요. 여기가. 뿌리고 방금 못 닦아가지고. 아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냐면, 인공관절 하면은 아픈 게 0이 될 줄 알아요. 0이 될 줄 알아. 근데 지금 어머니가, 근데도 가끔은 아파. 아니면, 이렇게 가끔 굽을 때 여기서 뭐가 턱 하고 좀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좀 들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인공관절을 아무리 잘해놔도 배기 아팠으면 아이고 막 이렇게 걷다가 이제 야 살만해졌다 이렇게는 되는데 0이 되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을 안 하시는 분도 원래는 이렇게 쭈그리고 앉는 거 일하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닌데 인공관절을 하신 분이 쭈그리고 앉는 거를 많이 하게 되면은 그러면 큰일 난다. 어머니 돌아가시 전까지 또 수술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해. 이제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쭈그리고 앉는 거는 많이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잘 들으세요. 쭈그리고 앉지 하지 마세요. 뭐 궁금하신 것들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 어머니 뭐? 저는 네. 손가락이 이렇게 하면 안 펴지고 이제 뭐 이 권총 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게 오래 됐는데 권총 예 맞아요. 요즘에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손가락에? 제일 아픈 게 가운데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에 이게 안 빠지니까 그렇지 안 빠지지.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누르면 아프고 여기 이장 사모님이에요. 예? 이장 사모님. 예.
방아쇠수지라고 해. 방아쇠수지. 방아쇠수지라고 해. 수지. 방아쇠를 쏠 때 이렇게 탁 해가지고 빵빵 이렇게 쏘잖아요. 그것처럼 손가락 이렇게 덜컥 덜컥 거린다고 해가지고 방아쇠수지라고 해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여기가 아픈 거. 손가락을 잘 움직여. 2단계, 떨컥거려. 막. 근데 그냥 펴져. 떨컥거리긴 하더라도. 괜찮아. 3단계, 떨컥거리다가 아침이나 이럴 때는 얘가 안 펴져. 그래서 요거를 이 손으로 펴야 돼. 이거. 그치. 그, 이거, 이거, 이거. 그럼 이제 보통 3단계가 되면 어떻게 하냐? 여기를 이렇게 툭 터버리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링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링이. 이거를 툭 터버리면 돼요. 그니까, 그건 수술이잖아, 그게. 그치. 그니까 이제 그게 간단한 수술인데, 간단한 수술인데, 내 몸에 칼 대는 게 간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그래서 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뜨끈뜨끈한 물 있죠? 뜨끈뜨끈한 물. 거기다가 아침, 점심, 저녁에 담궈, 손을. 아침에 제일 심할 거예요. 담궈, 10분씩. 그래가지고 조금씩 이게 부드러워졌다.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네. 요새는 아프니까 걱정스럽잖아요. 네. 걱정은 안 해도 돼. 아파서 문제지. 네. 걱정할 병은 아니에요. 뭐? 허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왜 아플까요? 허리가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네. 허리가 아파서 걷들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해요? 걷기가 힘들어. 집행이한지 보면 걷들 못해요. 병원 안 가셨나 보나? 이걸 안 하면 걷기가 힘들어요. 이거를 안 하면 걷기가 힘들다. 우선은 첫 번째, 약을 좀 드셔보시는 건 있어요? 전에는 약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예. 먹을 때뿐이지 아프니까 지금도 이쪽 부대는 좀 부어있는 상태 같기도 하고 지금은 약간인데 이거보다 더 부은 상태가 될 것 같은데?